여러분께 안내하겠습니다. 가운데 말해주시면 자, 이제 화이팅! 이제 아무래도 곡을 좀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워너원 노래나 방탄소년단 노래 선곡이 되었어요. 예, 근데 확실히 팬덤이 있는 그런 분들이셔서 그런지 그 곡을 했을 때 그 하연우 씨랑 저랑 하는 음악이랑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저희가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팬덤이 좀 움직여 주셨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미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갑자기 고백을 또 해주셨는데요. 아미, 예, 방탄소년단 팬이란 얘기죠. 예, 우리 하연우 씨. 아미입니다. 아미. 네, 아미. 고맙습니다. 비긴, 그러니까 음악 예능이란 점은 같은 장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긴 어게인은 버스킹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 네. 또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그 사람들, 다른 외국인들,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음악을 들려줬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컨셉의 이제 방송이었다면 이타카로 가는 길은 버스킹이 아닙니다. 버스킹이 아니고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끼리 여행 경비를 얻고자 업로드를 하는 점이 가장 크게 달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비긴 어게인은 음악이 중심이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이타카로 가는 길은 이타카로 가는 어떤 그 여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목적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인생의 가치관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저 중점인 것 같고 음악적인 퀄리티도 비긴 어게인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에서 그때는 사실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 못했는데 이 방송 하고 나니까 정말 비긴 어게인이 좋은 시스템이었구나. 이 방송 진짜 날 것에 진짜 정말 러한 그런 느낌의 진짜 거리 음악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.